아, 선우님이 빨라요. 빠릅니다. 슈팅까지 갈 수 있나요? 어쩔 수 없고 쿠리타 골! 최준호의 골로타. 참 잘하네요. 지금 보시면 최전방 호나우도가 뒤로 빠져서 허리라인에 있고요. 세 명의 미드필더인 제라드, 굴리트, 에펜베르그가 상당히 자유로운 영역에서 지금 공격가담을 하고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전체적인 어떤 전술 운영에 있어서 최준호 선수는 자유도를 지금 많이 부여하고 아주 창의적인 슈체스니가 그대로 잡아내면서 연장 전반도 0-0입니다. 이것도 한상석이 근데 연장 후반까지 끌고 왔고요. 네. 앞선 경기 변우진 선수가 펼쳤던 경기하고 지금 경기 패턴이 너무나 유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 선수기 대규모의 교체를 시도하는군요. 네, 에우제비우를 다시 한번 하클레스 앙리로 교체해주는 모습에 잘라 박사쪽 잘라. 네, 올렸어도 결정적인 장면이 있었겠지만 아. 네, 이렇게 경기가 종료가 됐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플래시에나 레모디가 승점 6점을 가져가고 맞습니다. 있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되면 뭐 이미 확정을 지은 암랑카니가 오히려 전반만 해도 아, 이거 너무 좀 그냥 편하게 경기를 하는 건 아닌가. 네,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공격이 오늘 굉장히 또 압박도 심하고 해서 찬스가 많이 나오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준비할 만큼. 그래도 어제 오늘 선봉에서 정말 멋진 활약을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샌드박스 하면 핫크레스포와 또 NHD 굴리트가 인상적인데 차현우 선수에게 이 중 어떤 선수가 키플레이어고 또 어떻게 활용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팀이 이제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연합팀 등 8개 팀이 너그아웃 스테이지에서 격돌했습니다. 그렇습니다. 10주 하는 경기들 끝에 결국 네 팀이죠. 베트남의 디비전 X 게이밍, 태국의 퍼플무드 e스포츠, 그리고 대한민국의 성남FC와 샌드박스 게이밍이 바로 오늘 버니페스티벌 2차의 파이널 스테이지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4강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고요. 득점 순위도 함께 살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소 답답한 감이 있었던 그룹 스테이지와 달리 너그아웃 스테이지에서는 시원한 득점하는 그 상황에서 속도감이 충분히 살려지지 못한다는 그 자체적인 판단을 하면서 이번 한국 대표 선발전에 그 부분을 좀 보강하고 싶다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맞습니다. 해서 경기장 안에 들어가서 선발 라인업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는 봐야겠지만 핫클래스의 오바메양 그리고 토츠클래스의 손흥민 선수가 양쪽 측면에 아마 배치될 거라고 좀 예상이 되었거든요. 네. 이 측면에 있는 선수를 활용해서 윙포드의 느낌까지 가져가되 측면 지역에서의 활발한 측면 파괴 크루이프가 선택이 되는군요. 네, 확실히 이런 크루이프의 픽만 보더라도 지난 ELCC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가 이런 데서 좀 나타나는 것 같아요. 네. 앞서서 에우제비오를 가져간 성남FC도 그렇고 한 시즌에 대한 애착을 한국 쪽과 중국 쪽만 보여주는 게 아니었습니다. 대놓고 마테우스까지 그러니까 한 시즌 위주로 가져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맞습니다. 급여가 물론 높은 선수들이 많긴 하지만 그만큼 능력치는 높으실 텐데요. 그렇죠? 자, 짧게 하고 있습니다. 박기용의 하얀색 유니폼. 초반에 공격 전개. 발락입니다. 공간이 좀 있는데요. 하나요. 자, 중앙 쪽으로의 공격인데 중앙에 지금 선수가 많습니다. 네. 조금 경기장을 좀 넓게 넓게 전략 운용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열렸죠. 골파가. 나종희우. 자, 중희우 같은 경우는 지금 분위기를 살려서 아까와 똑같이 쇼패스를 통해서 점유율을 늘려가고 상대수비 끌어낸 다음에 네. 들어가야 되는데 하지만 파타나스하게 해리 케인 오우. 다시 한번 알리송. 알리송의 활약은 진짜 왜 특성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 키퍼에게 그 특성이라는 게 얼만큼 네. 크게 작용을 하는지가 지금 많이 보이고 물론 수동 컨트롤을 한 것도 있었는데 그만큼의 수비 범위가 있기 때문에 일단 닐령의 사이드 쪽 와이드하게 한번 써주면서 상대방 5백 라인 흐트러뜨리기 위한 노력을 초반부엔 보여주고 있네요. 닐령은 본래 이제 윙어니까 이 사이드 공격 자꾸 병행시켜주는 게 좋죠. 상대 수비를 분산시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번에 워커가 그 부담 좀 덜어줍니다. 중앙쪽에 램팟. 정수라이너. 근데 좀 길었는데요. 에데르송이 적극적으로 넣으면서 볼을 키핑합니다.
무대에 또 적응하기 위해서는 경험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도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팀들이 이제 스쿼드 이제 공유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 생각을 좀 일치시키는 그 과정들도 굉장히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일단은 예선과는 또 다른 약간의 그 넉넉한 버짓이 좀 주어진 상황이라 네.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어떻게 종합시켰는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3명의 선수가 하나의 스쿼드를 공유하면서 서로 다른 포메이션, 각자 잘하는 포메이션들과 잘 쓰는 선수들이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을 공유하면서 스쿼드를 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손흥민. 이거는 너무 쉽게. 수 있어요. 발바닥 슛! 양진이 옆! 야. 뒤집어 놨어요. 그러니까 변우진은 이런 식으로 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앞서다가 동점골을 맞고 본인이 약간의 시간을 끄는 과정에서 뭔가 그때부터 실수가 나와서 흐름을 내주는 이번에도 약간 그런 장면이 나왔는데 양진이 놓치지 않았고요. 아, 양진이 옆의 집념. 이 집념이 네. 네, 타이탄 선수는 이에 맞서서 하토나우드에게만 개인전을 걸어놨죠. 어제도 상남FC 김정민을 상대로 이 하토나우드가 얼마만큼 좋은 침투력을 보여주는지 나왔었던 장면이 있기 때문에 이 하토나우드를 활용한 공격 방법 분명히 생각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워낙 좋은 선택을 해왔습니다. 양 팀의 클럽 밸류가 공 하나가 차이 날 정도의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만큼 다양한 준비를 했던 유비가 되겠는데 디비전 X게이밍과 유비 먼저 4강 진출 확정 지을 팀은 어떤 팀이 될 것인지 양 팀의 선봉 경기 지금부터 많이 보내거든요. 네, 또 박지혜 선수가 지금 막내 보내놓고서 네. 3번 뽑았다 굉장히 좀 기뻐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근데 아프리카는 좋을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 남아있는 숫자 가운데 2번과 5번 정도밖에 좋은 숫자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음 팀을 한번 선택해 볼 텐데요. 다음 팀 다시 한번 한국 팀이 나왔습니다. thực ra thì còn một trận nữa thì mới bước vào bán kết cho nên tụi em tạm thời chấp nhận với kết quả này và cố gắng chuẩn bị vào trận đấu sau. 아직 한 경기는 남았으니까 그래서는 아직 교만은 못하고 계속을 열심히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룹 스테이지에서도 만났던 성남FC와의 경기 오늘은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준비하셨나요? 그러다 보니까 터치하는 상황에서 예 미스가 나왔었던 강준호 선수의 모습이라고 볼 수 그렇죠? 있겠고요. 강준호 선수는 이제 좀 직선적인 빠른 타이밍에서 승부를 내야 됩니다. 돌리는 횟수를 최대한 줄이고 그렇습니다. 자 유민재의 전형적인 플레이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네 말디니 저런 거 볼 치면 놓치지 않는 수비수고 이걸 발미로 유민재 선수는 경기 시간 지금 80분이 자기의 눈에 들어왔을 겁니다. 네. 뭔가 경기 흐름이 빨라지는 걸 눈치채자마자 FM뮤직 레이카이터를 통해서 그렇죠. 경기 환급 조절 들어가는 거죠. 신보석. 네. 조금 더 사이드 위주의 경기 운영이 되고 있어요. 신보석 선수는. 네. 네. 그리고 그대로 그렇죠. 올립니다. 호날두 총이세요. 네, 좋습니다. 오히려 간결하게 신보석은 사이드에서 크로스로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 반면에 박준호는 같은 전술의 4-3-3이지만 중앙 쪽 공격이 좀 많거든요. 네. 네. 사이드 쪽에 손흥민과 호날두 선수를 조금 더 적적으로 살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전반전이 마감이 됐는데 만족 그렇기 때문에 성남FC가 지난 EACC의 서력을 어떻게 보면 뚫고 끊고 좀 좋은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네 그동안 이제 김정민 선수가 좋은 선수를 골라내줬듯이 이번 경기에서도 그 이제 경기력을 입증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남도 FC가 난관을 잘 해결하길 바라면서 EACC 또 윈터 2019 그 개막전 경기 준비하고 있는 선수들 바로 만나보시죠. 자, ECC 윈터 그룹 스테이지 이제 첫 번째 경기를 여러분들과 측면 수비 취약점을 언베리 박진선 선수의 4-1-4-1 측면 공격수들이 어떻게 공략을 할 것인가 요걸 지켜보시면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먼저 유클리어가 1-0으로 앞서 있는 상황에서 양진엽의 등장 그것을 막기 위한 박진성의 등장입니다. 양 선수의 경기 준비가 끝이 났고요. 언베리와 유클리어의 준비된 두 번째 세트 바로 만나보시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알리송과 에데르송의 싸움이거든요. 최고의 송을 가린다. 최고의 송을 가린다. 야 이거 거의 뭐. 어이구. 정면을 어이구. 보지 않고 있습니다. 야 이거 이런 거 얼어 있는데요. 얼어 있는데요. 제 3의 눈이 있다. 아하. 그렇죠. 이거는
이거는 이도댁이 맞을까요? 피해 침투, 명품 크로스, 제라드의 결정력이 이것을 만들어냅니다. 마지막 경기의 마지막 순간에 가장 드라마틱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차현호. 이러면 이제 급해졌어요. 이제 전원 공격이네요. 네. 엽기적인 전술로 남은 이제 3분을 소화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러면 차윤호 선수도 아마 맞상대해서 좀 변경이 이뤄질 겁니다. 다 내려버리겠죠.